계획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타격이 없고 힘들지 않고 평상시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저죠. 예. 아, 영향 크죠. 선생님. 예. 코로나 때문에 관련 뭐 여행사, 항공. 네. 여러 가지 분야들의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많이 힘들죠. 회사를 예. 많이 잃으시고. 예. 그래도 사실 저도 보면은 영향이 크게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영향이 없겠죠. 예. 코로나19에도 영향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전생에 복을 많이 쌓아가지고 현생에 발복이 돼서 그 복을 누르고 산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게 영향이 없는데, 그러니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자 팔자거나 날 때부터 집안이 좋아서 편한 사람들은 뭐 돈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죠. 첫 번째, 그거는 뭐 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방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마스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낙천적인 사람들. 나쁘게 말하면 긍정적이면서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소문 만복내예요. 그 뭐냐? 너무 힘든 건 맞죠. 근데 이런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헤헤 웃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넘어갔었을 때 뭐 나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뭐 잘 될 거야, 기운, 오로라, 에너지 이런 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금처럼 쌓아뒀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탁 터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타격이 없고 힘들지 않고 평상시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저죠. 예. 영향 없으세요? 아, 영향 크죠. 아, 당연히 영향 크고 힘든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실력님을 믿고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자자찬하였고요. 예. 구독, 좋아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예, 힘드신 분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멘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그런 분들들은 어떻게 이제 극복하셔야 되냐?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고 멘탈이 잡아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어떠한 시점에 무조건 잘 된 사람은 코로나도 잘 돼요. 근데 지금 운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분명하게 폐사이드에서 지금 힘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적인 천재지변 아니면 세계적인 천재지변에 의해서 힘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사람이 이제 운이 들어왔으니까 운을 받아서 잘 풀린 시기가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지금 모든 사람 다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 잠깐 보류돼서 멈춰집니다. 운기라는 게 운기. 그래서 멈춰있다가 망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갈 운이기 때문에 멈춰있다가 이 고비를 넘기게 되면 다시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돼서 운이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이 풀리게 돼서 남들 코로나 끝나가지고 더 힘들어지거나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운이 이제 잠깐 보류가 되신 분들은 분명히 그 운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끝나고 힘들었을 때 나는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고, 다 모든 사람들이 망하거나 안 좋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겨내신다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운이 저금이나 예금처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셔가지고 사신다라면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지금은 멘탈이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분명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운이라는 게 찾아와서 희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실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벼락대화하겠습니다.